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로스앤젤레스에 떴다. Welcome BTS.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곳, 자유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 펼쳐지는 2주간의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한 시간들. 대박이다. 너희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 순진하군. 그 달콤한 LA 여행의 꿈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BTS 너무 놀라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힙합 레전드의 스파르타시 교육으로 험난한 강제 힙합 유학이 시작됐다. BTS 행운을 빌어. Good luck. 대한민국의 혜성처럼 나타난 힙합 아이돌 방탄소년단. 그들에게 과연 힙합 유학은 필요할까? 그냥 공기 같은 건 것 같아요. 뭔가 떠다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레몬, 공기 속의 힙합은 어떤 느낌이야? 궁금한데? 힙합이요? 힙합. 힙합? 힙합은 블랙이죠. 되게 자신감 좋은 거예요. 걸그룹에 녹아있는 너의 자신감을 좀 더 보여줘. 좋아, 그렇지. Nothing, something. 힙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힙합이야? 뽀대죠. 뽀대? 스웩을 말하는 건가? 핑크색 아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너의 스웩. 대단해. 너희들의 힙합 자신감을 벌써 세계 팬들은 알아봤구나. 대단한데. 우와, 일본어 랩까지 훌륭한데. 일단 너희들의 실력은 인정.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기선을 제압해. 그건 기선 제압이 아니라고. 내가 사실 니네한테 계속 약속을 했던 거잖아. 조금 기다리면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가능하면 누가 더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 그 약속은 쉽게 된 거야. 어때? 정글가 자랑스럽고 워낙에 많은데 내가 지금 자랑했어. 미국이랑 다르다고. 일단 냄새부터 다르다고.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네. 전문을 넓히면 날이면 날마다 아무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뭐 놀러 가는 건 아닌 건 알죠. 뭐 당연히 들키고 싶겠지만 가보고도 좀 가지고 가는 게 있지 않아요?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예. 내가 잘하라고 내가 정말 되게 특혜로 준비를 하나 했어. 어떤 거? 깜짝 선물을. 선물? 이거 아마 니네 그 가수 인해에서 나랑 일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니까. 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네, 네. 매니저도 안 끊을 거니까. 네. 미국에 도착하면. 네. 빨리 달라고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블로그 좋아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냐? 네. 아, 네. 조심할까요? 네. 농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고, 할리우드 써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념사진 그거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공기를 좀 맛보고 싶어요. 막내가 한번 연습생때 한번 한 달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공기부터 다르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춤 안 배우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바닷가 갔었거든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바다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물에 들어가서 좀 놀아보고 싶어요. 대단하구나. 우와, 방탄소년단 다시 보게 되는데. 팬분들이 나 계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소름이 돋겠어요. 자, 그럼 꿈에 그리던 LA 관광을 시작해볼까? Let's go! 오, 미국! 오, 미국 장난인데요? 와, 막 미국 느낌이 나. 종구야. 그쵸? 너만 믿고 여기 돌아다니면 돼? 종구야. 아, 종구야 왜 막 아이 되시는 거야? 종구야 경험자니까. 형 여기로 가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애니멀 버거 세트 먹으면 돼요. 레몬. 한국에서 시영 님이 주신. 이거 뭐냐? 이거 있으니까 니네 다 쓰고 아꼈어. 오. 야, 황금 봉사. 우리 전기 있어요? 다들. 네. 아, 진짜요? 대박인데? 진짜 하고 있구나, 전기를 지금. 진짜로? 현진이 형 계신가? 대박이야, 대박. 그럼 LA 왔으면 현진이 형 만나고 가야지. 우와, 대박. 진짜 크다. 대박, 대박.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도. 와, 대박! 바다가 물 사정이 진짜 커요. 너무 멋진 볼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거 보여줘.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에 뭔가 술 치니까 뭔가 좋네요. 그때 A에서 이제 놀 만큼 놀았지? 자, 본격적으로 강제 힙합 유학을 시작해볼까?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Yeah, yeah, yeah. Started from the bottom, now my whole team fucking here.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Yeah, yeah, yeah. Started from the bottom, now the whole team here. Yeah.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Yeah, yeah, yeah. Started. Yeah, man. 왜 스웨덴 세탁 쓴 거야? 사무실 다 왔어. 아, 사무실에 다 왔다니. 사무실에, 아, 저 사인을 해야 돼. 형이 그게 뭐야, 비자가 금자가 있어서. 그걸 안 하면은 좀 챙겨줘. 사무실 잠깐 갔다 올게. 자, 여기 있으면 되죠? 어, 그럼 바로 올 거야. 네. 여기다.
야야야, 열었다가 나오면 어떡해.
것도 뭐야 이게 자다가 자면서.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막 어디 팔려갈까? 팔려가겠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또 호비가 울지 않고 굉장히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할 직접까지 가서. 그 자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 영상 보시면 계속 레몬이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치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불쌍한 척하고 뭐 울면 보내주지 않을까 하다가 우는 척을 막 했어요. 막 깨물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 하겠냐. 난 잘하니까 이것도 자자. 이사에서 자요. 아니 거기서 자도 돼요? 야 전화기 갖고 왔어? 아 어제 짐도 없잖아. 랩몬 짐 찾지 말고 그냥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내일부터는 더 다이나믹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BTS 굿나잇. 트위터들과 24시간 함께하는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힙합 스쿨이 시작된 거야. 트위터들이랑 함께 살면서 힙합을 온몸으로 느껴봐. 어때? 흥분되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걸 보고 나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 귀 막고 진짜 이러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그 어제 그 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체격도 좋으시고 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How you guys doing? We came to LA for making music and to meet you guys, okay. The tutors. Yeah. Okay. But we actually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so yeah, it was quite surprising. Yeah. Start with the introductions. We're going to introduce ourselves, and then we'll have to go down the line, and y'all can tell us your names, a little bit about yourselves, okay? Yeah. So you want to start, Nate? Well, I'm Zaire, man. I'm a rapper and I'm a producer. 열정과 실력을 갖춘 래퍼 단테. Nate Walker, you know what I'm saying? I'm a writer and a rapper and a producer, you know what I'm saying? I'm actually... 힙합계 숨겨진 보물, 천재작사가 네이트. I'm Tony Jones. Big T. I'm from Texas. 2m가 넘는 장신의 훈남 래퍼, 토니. 이제 그분들이 소개를 하셨을 때 진짜 많이 놀랐죠. 와, 놀랐다. 대박이다. 우리랑 지금 이런 일을 같이 있다니. 힙합이구나. 힙합이다. 난 느꼈죠. We have you guys for 2 weeks. How's it going? Yeah. Can't go home. We work, no play. Not too much sleeping. Rule number two, we're gonna have competitions. I like it. We're gonna have a winner and a loser. The winners are gonna get a prize, yeah. You're gonna get some type of reward. Wow. You understand? The losers, bad. Bad, yeah. Rule number three, you're gonna listen to us. We're here to help you guys. So, BTS, we have a very, very, very special guest. Yeah. A legend in the rap game. He's known internationally. He's gonna come in and speak with you guys. Make sure you guys pay attention. Yeah. Okay? Okay, okay, okay. 궁금하다. 닥터 드레가 들어올 수도 있어. 어제 수도 있나 나나나나 들어오네. LA 하면 서부 힙합의 메카지. 그럼 오늘 방탄소년단을 찾은 레전드는 누구?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라면 설마 그분? 우와, 훌리오?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take a look at my life and realize there's nothing left. Coolio, right? Coolio?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삐삐처럼 이렇게 한번 웃겼었거든요. 없는데. So, are y'all speak English? Yeah, I mean. How did hip hop start? Where did it start? What was the first rap single to go platinum? You know it? He doesn't know it. 제가 원래 쿨리오라는 분을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What group is Check D from? Hello. What's up? What's up? Hello. Where is... What does turn up mean? Let's go party. No, turn up! Sorry. Give me 25 push-ups. 얘들아, 상대는 콜리오야. 잘 못 건드렸다고. 시작시대가 많다. 야, 이게 어때? 걱정도 많이 됐다. 하원은? 어쨌든 LA에 왔으니까. 내 시험만 재밌게 있다가 알겠어.